안녕하세요. 톡톡 전국시대 아나운서 이지희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석가탄신이 휴일이었는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저희 톡톡 전국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를 든든하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톡톡 전국시대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강원도 춘천인데요. 이곳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쿠키를 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지 그들의 작업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씩씩싹싹 펜을 움직이고 컴퓨터로 3D 모델링을 하고 지금 이 과정은 맛있는 쿠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쿠키를 그리는 스마트한 파티시에들 두 사람의 특별한 협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 신생 기업들이 꿈을 키워가는 창업 보육센터 건물. 쿠키를 촬영하러 왔는데 어라? 사무실을 잘못 찾아왔나요? 평범한 사무실 분위기인데 정말 여기서 쿠키 만드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쿠키 만드는 데 맞아요. 지금 쿠키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쿠키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쿠키를 만든다는 배소미 씨, 정말일까요? 저희는 지금 쿠키 커터 먼저 만들고 이제 쿠키를 만들러 갈 건데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쿠키 커터예요. 쿠키 커터라면 주로 이렇게 생긴 도구를 말하는데요. 소미 씨는 지금 시중에 없는 독창적인 쿠키 커터를 자체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 됐고 지금 작업한 것들이 이제 저기 3D 프린터에서 나올 거예요. 식재료 성형에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출력. 컴퓨터로 작업한 디자인들이 실물 모형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쿠키를 만들러 갈 거예요. 사무실을 나와 베이킹 장소로 무브 무브. 언니, 저 왔어요. 왔어? 네. 봐봐, 잘 나왔어? 어, 잘 나왔어요. 우리 네. 우와, 고생했다. 이 정도면 잘 찍힐 것 같아. 대단했군. 쿠키트를 디자인을 해주시고 같이 쿠키를 만드는 홍숙 언니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되게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예쁘게 뽑아줬어요. 너무 예쁘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우연한 만남으로 함께 쿠키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두 사람.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아, 잠깐만, 나 오른쪽이 더 괜찮은데? 아, 그래, 너 일로 앉을래? 아, 그럼 바꿀까? 어. 카메라 다 맞춰놓으셨는데. 어, 저희 바꿔서 괜찮아요? 네? 잘... 누굴 보내세요? 누가 다시 마시고. 아, 이거 지금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같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 이제 소미 3D 프린터로 쿠키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같이 작업해보면 재밌겠다. 내가 좀 더 생각하는 것들을 소미가 잘 표현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그냥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가진 재주로 좋은 쓰임을 하면서 잘 크고 싶다. 되게 좋은 인상과 이미지로 이 지역에 좀 각인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1순위로 있었던 거죠. 외식 사업 경력이 있는 3D 프린팅 디자이너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파티시에의 만남. 두 사람은 서로의 상상력과 재주를 마음껏 펼치며 다양한 맞춤형 쿠키를 시도해왔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출력한 쿠키 커터로 시제품을 제작해보는데요. 어머. 막국수 진짜 막국수 같다. 아니, 이 면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 그런데 모양이 다 춘천과 관련된 이미지들이네요. 춘천시를 상징하는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 나가서 한 생활한 지 몇 년 됐는데 다시 춘천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춘천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몇 안 되는 개인 프로젝트 중에 이렇게 꼭 춘천을 담은 쿠키를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춘천은 나에게 천국이다. 죄송합니다. 소마, 너도 한번 해봐. 나의 길을 좀 살려줘 다시. 싫어. 야. 성형을 마친 쿠키 반죽이 오븐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잠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아이디어 회의에 돌입합니다. 저번에 처음에 했던 게 라인이 좀 맞아요. 좀 얇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린 게 이거였거든? 그리고 이런 유닛에 이 부부들의 직업을 상징하는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 좋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성격이 잘 맞지 않으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없겠죠? 때문에 두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영화 생활을 함께하며 끈끈한 친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책 읽거나 운동을 하면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같이 웃고 떠들고 힘들어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순간순간 떠오르는 걸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소중하게 쓰입니다. 남편보다 잘 맞아요? 사실 요즘 남편 듣지 마! 요즘 남편보다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훨씬 잘 맞죠? 차라리 언니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아니면 또 즐거운 일이 닥쳤을 때나 그 삶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조금 길게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어. 얼굴 마주보고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중에 네, 민망한 인터뷰는 이쯤하고요. 빨리 쿠키 꺼내러 가볼까요? 고소한 버터 향기 솔솔 풍기며 완성된 춘천의 상징 쿠키들. 아니, 이거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마음에 들었는데 쏘미 아까 이거를 찍는 순간 짜장면이 보이는 거야. 비빔면. 그리고 생각보다 열차는 난 청춘이라 그래서 파란색을 한번 해봤는데 초코 괜찮지 않아요? 초코가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잘 찍혔네. 진지하게 시식도 해봅니다. 공들인 디자인만큼 쿠키의 맛도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입니다. 컨셉을 이제 갤럭시로 잡았거든요. 언제 어디서 발현하여 더 확장될지 모르는 그런 우주 같은 느낌을 쿠키의 컨셉으로 잡았어요. 저희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거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쿠키도 나오겠네요. 아, 그렇죠. 가능.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카메라 쿠키. 일도 우정도 찰떡 궁합.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으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네 인생. 우리 고장 청년 사업가들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와, 쿠키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었군요. 3D 프린터로 다양한 물건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쿠키까지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였는데요. 우정까지 돈독한 두 사람의 쿠키, 앞으로 춘천 대표 명물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톡톡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무려 500년 대대로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농부이자 장인의 맛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창에 가서 먹을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청년들의 소식까지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500년 맛의 역사를 찾아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하지 않도록 애를 써서 지켜온 것, 우리의 문화. 어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까지 이어져야 할 것을 지켜낸다. 그것은 바로 전통. 아, 힘들다 전통 지키기.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즐겨 마셨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술. 함양박씨 문중에서 500년 이상 비법이 전해진 전통의 가양주를 대를 이어 빚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주가 세계적으로도 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 빚는 법을 물려받아 현대적인 기술과 접목시켜 특별한 전통주를 빚고 있는 신나는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유구한 세월 우리를 지켜온 청주 상당산성 인근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네. 이곳에 오면은 우리 전통을 잘 지키는 분을 만나뵐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실까요? 아, 네. 전통주를 빚고 있는 박준미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대한민국 전통주 지킴이 박준미 농부를 소개합니다. 복장을 보니까 제가 농부님이라도 불러도 될까 모르겠어요. 아, 예, 농부 맞습니다. 쌀하고 밀은 농사 짓는데 쌀은 이제 주 원료로 들어가는 거고 밀은 저희가 이제 그 누룩을 띄워서 효모로 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농부님께서 만드신 전통주는 그 기간이 얼만큼 오래됐어요? 아,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함양박씨인데요. 575년 정도 됐고 제가 19대째 내려오고 와. 있습니다. 아니, 579 2년이요? 5년이요. 5년이요. 575년도는 엄청 긴데 네. 19대요? 네. 와, 19대 진짜 대단하죠.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네. 아, 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575년의 역사를 가진 특별한 전통주, 그 비밀을 한번 만나볼까요? 굉장히 많이 재료가 있어요. 네. 이것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저희 흰선주는 그냥 일반 그 전통주하고 다른 게 저희는 약용약주로 이제 술을 빚고 있었고요. 12가지 한약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주 만들기는 쌀을 씻어 밥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십 번을 씻어야 합니다. 잘 씻은 쌀로는 고들고들하게 된 밥으로 짓는 고두밥을 짓는답니다. 농부님! 네. 고두밥 왔어요! 네. 이거 어디다 넣어요 근데? 여기다 놓으세요. 고두밥 시켜야 됩니다. 네. 잘 지은 고두밥은 넓은 천 위에 펼쳐놓고 주걱을 이용해 골고루 펴면서 식혀줍니다. 식혀줍니다. 지금 자연바람이라 되게 좋아요. 1994년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습니다. 현암 시문학집이라는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써놓으신 거기에 그 신선주에 대한 그런 이제 의미가 담긴 글을 써놓으셨어요. 문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거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꼭 이거 술을 이어달라 하시고 또 저도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술의 어떤 의미도 알게 되고 해서 자식인 제가 이제 있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이거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우리 지역에 쌀이거든요. 이 쌀로다가 전통주를 빚는 건데 쌀에다가 효모제를 넣고 이거 이제 한약재 달인물.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벗어 이제 이래서 같이 혼화하기 시작하면 돼요. 잘 지은 고두밥에 누룩과 12가지 한약을 달인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정성을 다해 손으로 섞어준 후 항아리에 넣어주는데요. 벌써부터 술향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이었었는데 연고수에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항아리 뚜껑 딱 열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그 찾던 그 향, 꽃향하고 이런 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에서 아, 이거다 바로. 그때부터 이제 술 매력에 빠진 거죠. 어머나, 네. 딱 그 포인트가 있나 봐요. 네. 전통주는 항상 같은 재료를 써도 담글 때마다 조금씩 맛의 차이가 난대요. 화학적으로 술을 담그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천천히 발효시키고 익히기 때문이라네요. 아, 이 100일 정도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내리기만 해서 마시면 끝인 거예요? 예, 마시면 막걸리예요. 마시면 막걸리. 예, 마컬로터에서 막걸리라고 하는 건데. 아, 이렇게 하는구나. 100일 동안 항아리 안에서 발효된 술이 비로소 길러지는 멋진 순간입니다. 우리 공사 끝나면 저 위에서 신선 노름이라는 거 가지고 유튜브 막 이런 거 할 거거든? 그때 와서 좀 모델 좀. 아! 최모델. 그런데 갑자기 불은 왜 떼나요? 대표님, 네. 대표님, 저희 네.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저희 그 발효주 끝난 거 가지고 증류주를 내리고 있어요. 증류주는 이제 열을 가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고농도의 알코올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알코올 도수는 한 70도 이상이 넘어요. 예, 아, 진짜요? 그래서 70도? 예, 처음 나오는 술은 한 컵 정도 받아갖고 버려져야 돼요. 예전에 보면 뭐 그런 설화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미우면 첫 잔을 갖다 따라 드렸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 몸이 안 좋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첫 잔 받으실 분. 오랜 시간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는 우리의 전통주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새로운 술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업이잖아요. 네. 또 누가 있나요?
그 이수자하고 전수자를 정해놓고 지금부터 아예 저희 이제 술에 대한 어떤 문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일찍 가르친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아들하고 딸이 같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500년 역사의 전통주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짜잔! 아까는 술을 빚고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까 빚은 그 술, 막걸리를 이용해서 우리 어른들이 즐겨 드시던 그 술빵을, 옛날 추억의 술빵을 만들 겁니다. 와, 추억의 술빵 만들기. 그런데 평범한 술빵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래요. 쌀가루로 반죽해 다양한 곡식가루로 색을 내고 스페셜한 고명까지 준비한 특별한 술빵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네, 와, 되게 쉽죠? 간단하다. 엄청 간단하고 가장 빨리. 그리고 이게 지금 장점이 발효를 안 해도 돼요. 바로 즉석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제는 종이 그릇에 소분해 담은 반죽을 솥에 넣어 15분 정도 가열해주면 끝이라는데요. 우와, 이 비주얼 뭐예요? 예술 작품 아니에요? 짜잔! 눈 호강도 하고 입도 호강하는 시간! 와! 아까 만들었던 술빵이 나왔어요. 네. 아직 뜨끈뜨끈한데. 네. 너무 예쁜데요? 보기만 해도? 보기 좋은 떡, 아니 보기 좋은 술빵 맛은 어떨까요? 궁금해라. 맛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술빵이랑 네. 비슷한데 술 냄새가 좀 적어서 네, 네, 그렇죠. 모두들 좋아할 것 같아서. 이게 이름이 술빵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맛있어서 계속 먹으면 네. 취하나요? 아니요, 절대 안 취해요. 취할 것 같죠? 이게 술은 알코올은 이제 열을 가하면서 다 알코올은 다 빠져요. 그리고 향만 남아있어요. 자, 이제 메인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주 맛은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수진 씨가 술 맛을 보는데요. 뒷맛이 달달하고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기랑 먹었을 때 진짜 그 냄새를 싹 없애줄 것 같은데요? 이 술이 오랜 시간 전해진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윽하고 품격 있는 전통의 맛. 수진 씨, 꽤 마음에 드나 봐요. 네? 그렇다고 과음하면 안 돼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 수진 씨, 아까 전통주 모델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전통주 광고처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2의 아이유가 되겠다. 자기야, 전통주 한잔 할래? 청주 신선주는 500년의 역사와 문화, 술의 주지를 인정받아 1994년 충북 무형문화재 사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술을 빚는 박준미 명인은 청주 신선주 기능 보유자이자 19대 전수자인데요. 전통주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주와 어울릴만한 청주의 대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에서 오랜 시간 집안 대대로 전통주를 만들며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꼭 지켜야 할 우리의 것! 전통의 맛!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었음을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땀과 정성을 쏟는 농부도 있습니다. 그 농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곱창 로컬 잡지 시골을 잡으지는 이곳에 정착해서 좌충우돌을 겪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곱창 청년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곱창 로컬 잡지 시고루자부지를 편집하고 있는 로컬 에디터 조은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팝업을 했잖아요, 대표님. 객단가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매 파워가 있는 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그럼 내년 것도 거의 이 페이스로 가겠네요.
저는 로컬 에디터로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먹거리와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에 그런 로컬 잡지를 만들고 취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먹거리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건우 대표님 인터뷰가 그렇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실패를 해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저는 결혼을 2015년에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소속감을 가질 단체를 찾다가 이 고창 청년 벤처스와 연이 됐고 뜨겁게 공부하고 미친 듯이 놀고 치열하게 일하는 그런 청년 단체고요. 시골 하면은 다들 유유자적한 삶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청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알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발행을 한 거는 지금 11권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키우는 개를 시골 잡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시골에서 청년들이 사는 삶이 정말 개빡세지 않나. 그래서 그 강아지, 개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실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잡지에서 만났던 인터뷰이들 콘텐츠화 해가지고 알려보려고 이렇게 취재하러 갑니다. 여기는 그 오랫동안 고창에서 떡집을 하던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두 부부가 귀촌을 해가지고 물려받아서 떡 공장을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골우자부지 2편 찍으러 왔어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오늘은 무슨 떡 만들어요? 오늘 숙떡하고 호박인데. 들어갈게요. 오. 이 쑥 로컬 재료 쓰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밭에 무장면 바로 있거든요.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서 직접 저희가 재배하고 농약 전혀 하지 않은 쑥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로컬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평소에. 그런데 그것들을 발굴해내고 알리는 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썹 시설을 이제 차려서 하는데 네.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생이죠. 그리고 고창에서 키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어요. 네. 그럼요. 저희 마지막으로 밖에서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네. 마칠까요? 네. 네. 촬영할게요. 웃어주세요. 그 무엇보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는 것보다 서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밖으로 제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보람됐습니다. 대표님, 저 왔어요. 취재 잘 끝내고 오셨어요? 네네. 앉으세요. 아, 네. 그쪽 앉으시면 돼요. 네. 지금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때 진짜 가족들이랑 왔는데 뭔가 아는 척 하면 서비스 주실까 봐 몰래 먹고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너무 잘 먹고 가가지고 그 뒤로도 정말 계속 오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고기를 엄청 두껍게 썰어 드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고 육즙이 가득한 맛이 정말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치대하고 좀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면 되게 되게 든든하고 또 대표님 오늘 저 힘들었어요 하면은 대표님이 걱정 말라고 잘할 수 있다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배도 든든히 채우고 마음도 되게 가득 채워가는 그런 음식입니다.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육아하면서 저녁에 아기 재워놓고 또 편집하죠. 그렇게 안 해본 일이라도 그렇게 좀 전념해서 해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나의 실력이 되고 저의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약간 도시는 되게 평범하고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지하철 타고 퇴근하고 근데 여기는 약간 나만의 삶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거는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지만 뭔가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으면 시골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철판 볶음밥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도구로 그 누룽지를 이렇게 말아주시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저에게 소울푸드는 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나 인생에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울푸드를 먹으면 뭔가 그 빗속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막 그런 음식입니다. 아, 대표님 너무 잘 먹었어요. 힘 빠지면 고기 드시러 오세요.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로컬 잡지는 조약돌을 엄청 자세히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현미경인 것 같아요. 저는 로컬 청년들을 취재하면서 정말 그 누군가에게는 그냥 굴러다니는 조약돌처럼 흔한 존재였겠지만 취재하면서 진짜 이 사람 별 같다. 그리고 이 별을 제가 이어보면은 되게 멋진 별자리가 되겠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실패와 성공담에 함께 동행하는 고창의 대표 로컬 에디터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록하고 알리는 청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든든했습니다. 고창 로컬 잡지였죠? 시골을 잡으지. 앞으로 지역의 숨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톡톡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강원도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를 정말로 눈앞에 두고 있죠. 신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알리고 있는 청년들까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제가 오늘은요,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우리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재밌으셨죠? 너무 아재 개그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은 그 누구보다 신나고 즐겁고 또 활력 있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나이아가라! 100세 시대를 맞이해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어 각광받는 실버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하기 참 좋은 운동을 만나봅니다. 춤이라고 다 같은 춤이 아니죠. 어르신들이 하기에 딱 좋은 실버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한창 어르신들의 열띤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댄스 수업인 줄 알았는데 간단한 동작부터 체조까지 앉아서 하는 율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시작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 단순한 손 체조로 시작해 처음 배우는 어르신들도 쉽게 시도할 수 있죠. 정말 재밌게 수업을 즐기고 계셔가지고 당연히 참여하는 어르신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대표님도 이렇게 수업에 즐겁게 참여를 하시네요. 당연하죠. 저도 실버니까. 아, 그럼 항상 이렇게 또 함께 하세요? 그럼요. 예. 여기는 뭘 하는 곳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즐거워 보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을 그 이제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그 어르신들 위주로 실버 댄스, 실버 요가. 그러면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아 나도 지금 당장 가서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될 예정이에요? 월, 수, 금을 저기가 여기서 요가 또 실버 댄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하시고 싶으면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관심만 가져주시고 네. 많이 찾아와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실버 댄스는 중강도 이하의 체조와 댄스를 활용한 동작들로 구성되는데요. 앉아서도 신나게 즐길 수 있으니 오래 서 있지 못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죠. 와, 우리 강사님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땀 엄청 흘리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신경 쓰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억에 좋게 손유희를 가지고 와서 먼저 집중도를 시켜드리고요. 체조나 이렇게 실버 댄스가 있는데 그거를 접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지 뇌 기능이나 모든 신체나 다 좋을 것 같아서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서 이게 운동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일단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서서 하는 동작에서는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무릎에 도움이 되는 앉아서 하는 의자 활동을 하는데 앉아서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다리나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신체나 이런 데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어르신들도 간단한 동작들로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꾸준한 운동이 가능하죠. 우리 어르신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따라하시던데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아니 근데 실버 댄스 수업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사무병원에 있다가는 집에도 나온 지가 몇 달 되는데 들어놓으시니까 좋겠어서. 그 실버 댄스 하면서 좋아진 점이 어떤 점이 좋아지셨어요? 노래도 하고 뛰고 뭐 춤도 추고 이러니까는 아주 기분이 확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 두 분이 같이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거 보니까 친구 사이세요? 예. 그러면 이 수업에는 누가 같이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 옛날부터 같이 댕겼어요. 왜 같이 가자고 하고 나오신 거예요? 자꾸 깨웠지 뭐라고. 왜? 아유 이런 거 혼자 댕김 받으면 안 돼. 같이 댕겨야지. 흥겨운 실버 댄스를 뒤로 하고 보다 특별한 실버 스포츠를 만나러 찾아온 곳. 수영을 배우러 왔나 했는데 음악에 맞춰 흥겹게 움직이는 어르신들. 뭔가 일반적인 수영이랑은 다른 것 같죠? 저는 수영장으로 와서 당연히 수영 시간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수영이랑은 좀 다른 운동 같아요. 저희는 아쿠아로빅이라고 물의 부력과 저항을 이용해서 물을 당기고 밀고 누르면서 운동을 하는 간절 운동, 수중 운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연세가 좀 있어요.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이 하기에도 괜찮은 운동인가요? 어르신들이 하기에 이제 물에 부력이 있으니까 관절에 무리를 안 가면서 뭐 운동을 차고 뛰고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유연성 운동도 접하면서 여러 운동을 접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4곳 체육센터에서 아쿠아로빅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관에 따라 바우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영과 에어로빅이 혼합된 형태의 운동으로 물의 부력으로 뜬 채 운동하기에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게다가 물속 저항을 이겨내 운동하기에 같은 동작이라 할지라도 열량 소비는 크고 덜 힘들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죠. 아니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요.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게? 그냥 물속에서 하니까 힘이 덜 드니까 그냥 계속 한 시간이라도 뛰고 있는 거니에요. 그러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 어르신들이 하기에 아쿠아로빅의 좋은 점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수중에서 하다 보니까 힘이 덜 들고 또 내가 꼭 요거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쿠아로빅은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물 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청했는데 지난달에 뭐 후보라고 그러더니 이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쿠아로빅 직접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재밌어요. 물속에서 뛰니까. 이렇게 뭐 생전 안 뛰어보다가 뛰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를 맞은 요즘 보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버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버 댄스와 아쿠아로빅 등 건강 운동으로 청춘보다 더 뜨거운 어르신들의 오늘이 더욱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 피디님 요새 트렌드 요새 유행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지영웅. 어쩐 일로 오늘은 정답을 바로 맞추셨네. 물론 지영웅이 대세 중에 대세긴 하지만 그거 말고 요새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꼭 알아야 돼요. 요새 트렌드가 뭐냐? 바로 이 복고. 복고입니다. 옛것, 전통 이런 게 우리 젊은 분들 사이에서 다시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공예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 대신해서 배워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식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제가 이렇게 뿅! 이렇게 한번 알죠? 뿅! 뿅! 예술과 전통의 멋을 가미한 전통공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예를 매개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MZ세대들에겐 소소한 즐거움까지 안겨주는 전통공예의 세계를 함께 만나봅니다. 전통공예를 배우러 찾아온 첫 번째 장소. 어디 공방이나 전시장인가 했더니 아니 카페로 왔네요. 자 제가 이 전통공예를 배워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약간 잘못 찾아온 느낌입니다. 굉장히 힙하고 여기 그냥 카페 같은데? 이게 카페예요? 공방이에요? 뭐 어떤 곳이죠? 여기는 이제 카페랑 공방이랑 같이 하는 곳인데 이제 전통공예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공예도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통공예를 배워볼 수 있나요? 여기에서는 나전칠기라는 전통공예를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권 대표는 5.7 나전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 후 우리나라 전통공예인 나전칠기를 더 많은 이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나전칠기 공예 수업과 원데이 클래스까지 진행하고 있죠. 어떤 과정인지 일단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먼저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전복패입니다. 전복이라고요? 네. 진짜 전복이요? 네, 진짜 전복입니다. 전복 껍질이 이제 자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얇게 갈아서 저희가 디자인을 낸 게 모양 자개입니다. 나전칠기는 주로 발색이 다양한 전복, 소라 껍데기를 주재료로 사용하는데요. 네, 먼저 집게로 모양 자개를 다 골라낸 다음에 네. 여기 위에서 디자인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오칠한 목제품 표면에 얇게 간 조개 껍데기를 장식합니다. 뭔가 느낌이 나오려고 말라 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체험할 수 있게끔 단순화한 과정으로 인해 취미 활동으로 제격인데요.
레진을 바르고 가는 막대로 우선 모양 자개를 올린 후 이제 조각을 이제 디자인할 건데 마음에 드는 조각 여기에서 그리시면 사이사이는 어떻게 뿌려요? 되게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부터 해서 은근히 초집중하게 되는 매력. 이거 어지럽네. 이거 약하다 보니까 완성까지 수십일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는 나전 질기 공예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가장 쉬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밖에서 보거나 아니면 딱 들어오자마자 보면은 되게 진짜 시크하고 되게 모던한 카페 분위기예요. 카페와 공방을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낮은 실기란 공예를 좀 대중들한테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운 공예라서 좀 더 쉽게 친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카페랑 공방을 같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 낮은 칠기로 돼 있는 네. 그럼 이 카페 안에 있는 그런 작품들도 대표님이 네 그림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쪽에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저 완성된 거 아닌가요? 네 다 완성되었습니다. 역작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자 공개해 주시죠. 따다. 우리나라 전통 소재인 자개, 즉 전복 껍질을 활용해 화려한 무지개 빛깔이 고혹스러운 매력을 자아내는데요. 나전칠기로 카페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뭔가 그 이상의 목표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후도 이제 카페랑 공방 운영하면서 더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나전칠기란 공예를 더 많이 알리는 게 목표. 그렇군요. 전통예술이 가장 힙한 것이다. 전통공예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보러 두 번째 장소로 향했는데요. 입구부터 보이는 알록달록 다양한 채색용품들. 이번엔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네, 저희 공방은 전통 민화를 이제 배울 수도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방이에요. 아, 전통 민화? 네. 민화라고 하면은 뭐가 다른 거예요? 민화는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계층의 차이 없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이라는 게 네. 뚜닥뚜닥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단호하시네.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공방에서는 누구나 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네.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우리네 민초들이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민중이 그린 우리 전통 그림 민화. 지덕희 작가는 민화 현대 작가로 전통 민화를 재해석해 많은 이들이 민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때문에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부채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이 부채에다 민화를 그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곧 5월이잖아요. 가정의 그렇죠. 날이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도를 네네. 해드릴 건데 이제 이 굵은 붓은 발임이라고 해서 서양화에서는 이제 명암 처리를 하는 거를 민화에서는 발임이라고 하거든요. 발임. 네. 나머지 두 개는 채색빛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일 연한 색부터 먼저 칠하실 거예요. 민화는 백성들이 그린 그림으로 일반 서민들의 바람을 담은 소박하지만 멋들어진 그림인데요. 조선시대 때 서민들은 이제 양반들이나 이제 궁궐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따라서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림이 좀 투박스럽지만 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민화이기도 해요. 물감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 기법인 아교포수 작업을 해준 한지에 일반적인 물감이 아닌 가루완료인 물감을 써 여러 번 채색을 입히는 과정이 특징이죠. 제가 민화를 처음 이제 접했을 때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는데 민화를 그림으로 해서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된 경험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민화라는 게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화가 저한테는 어떤 생명줄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물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채색이 들어가면 네. 한 2시간에서 3시간은 이제 소요가 돼요. 이 정도가 3시간이면은 지금 저희 계신 수강생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집에 못 가겠는데요. 회원님들이 그리시는 작품들은 최소 3개월에서 뭐 1년도 걸리시기도 하고 이 발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말리고 올리고 말리고 올리고 이 과정이 이제 수십 번의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지를 천연 염색해 그 위에 채색을 올리고 수십 번의 발임을 올려서 완성하는 인내의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자연의 섭리를 닮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혼자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그리는. 그렇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예술로 거듭나는 자연스러움.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찾아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민화를 가르치는 뭐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5월 한 달 동안 이제 원주에서 개인전을 네,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성황리에 잘 맞췄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물론 전통을 이어서 그 맥을 이어나가는 것도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지금 현대인이 현대적으로 그렇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으로 좀 남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통 예술을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공예를 통해 좀 더 친숙하게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아름답고 고혹적인 우리 전통 공예의 멋.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면 어떨까요? 역시 우리의 전통 예술은 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았는데요. MZ세대가 재해석한 전통 문화,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톡톡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 각지 유쾌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